대통령 후보 유영국. 방금 네가 죽였어. 알림 즉시 수사한다. 지금 여기서 잡히면 죽어. 명심해. 절대 아무도 믿어서는 안 돼. 꼭 살아서 다시 만나자. 시내 한복판에서 터진 대통령 후보 암살 사건. 살인범 무명을 쓰고 도망치는 남자가 있습니다. 오늘의 영화 공작소. 어려운 시대 소시민이 살아남는 법. 자, 먼저 골든 슬럼버입니다. 지하주차장에서 괴한으로부터 유명 아이돌 가수를 구해준 미남 택배기사 건우. 전국적인 유명 인사가 됐지만 오늘도 평소와 다름없이 그저 성실하게 배달을 하는 남자. 기다리시는 거 가져왔습니다. 오범수는 맞죠? 그죠? 강동원 출몰 지역으로 유명해진 아파트 단지에서 초통령으로 등극! 김건우! 어? 우연아! 오랜만이다. 열성 팬들의 손길을 뒤로하고 대학 친구 만나러 고고! 우연아! 하얼빈에서 유학할 땐 장첸! 한국에선 무혈이! 소먼데? 너도 보험? 사표 쓸까 말까 고민 중이다. 나 이것만 배달하고 올 테니까 예쁜 놈으로 하나 골라놔. 응? 오랜만에 연락 온 친구라면 보험 아니면 다단계겠지 싶은 가운데 근처에서 이동 중인 대선 후보. 청와대로 바로 가지. 어째 수상한 냄새가 스멀스멀 올라온다 했더니 에? 트럭이 통째로 없어졌어. 어? 어디로 갔죠? 어 뭐야 너 어디야? 나 차 좀 빼달라고 그래서 금방 갈게. 금방 간다는 곳이 설마 황천? 엄마야 오늘아 여기 지금 대통령 후보 유영국. 네가 죽였어. 에?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네 손에 있는 게 폭탄이라고! 아이고. 차라리 연말 정산할 때 세금 폭탄이면 다행이지 진짜 폭탄이라니! 건우야, 너 지금 여기서 잡히면 죽어. 절대 아무도 믿어서는 안 돼. 아무나 믿을 것 같은 건우를 뒤로하고 폭탄을 들고 달아나는 무혈! 시내 중심가에서 터지면 위험하기 때문에 주차 타워를 향해 돌진하는데 남자라면 직진! 오! 제거해. 미리 배치된 저격수! 네 혼자 왔니? 범죄 도시에선 마동석한테 맞고 여기선 총 맞고! 아이고... 보험하는 줄 알았던 친구가 빵 터지다니! 두 차례 폭발에 정신 차린 건우! 왠지 잡히면 해로울 것 같은 검은 양복들 피해서 여자친구의 집으로 피신! 만나서 반갑다는 인사는 뒤로 하고 뉴스를 보면서 사태 파악을 하는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RC카에 어떻게 폭발물을 실을 수 있나요? 그 장난감 자동차 뒤에 있어요? 설마... 표정이 왜 이래요? 남자친구를 그냥 동성친구로 만들어버리겠다는 발차기에 괜히 따귀 한 대까지 올려붙이더니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라며 격한 포옹까지 일삼는 여자친구의 미친 사랑은 여기서 끝! 밖에 또 누구죠? 누구신지는 몰라도 안 좋은 분인 건 분명해서 도망쳐야 하는데 베란다 뛰어넘는 방법도 참으로 소시민 같은 이 남자. 진공청소기 전기줄에 애처롭게 매달린 8등신 모델 몸매의 아줌마가 경악한 것도 잠시. 뒤늦게 찾아온 무서운 엉아가 총질해 남다른 운동신경까지 뽐내는 걸 보니 지금 당장 도망치지 않고선 살 수가 없네. 긴 다리로 쭉쭉쭉 달려주세요. 자, 다시 골든 슬럼버입니다. 대선 후보 암살범 누명을 쓰고 도망다니다가 후배한테 SOS를 치는 건우. 근데 얘도 벌써 잡혔네. 와, 진짜 빠르네요. 도망을 잘 가고 있나? 하빈 어딜 가, 널 두고. 김건우 씨, 지금 어디야? 와서 얘기해. 댓글 뒤에 카메라 보이죠? 전 한번 흔들어봐요. CCTV 있네요. 지금 거기 상황 전부 생중계되고 있거든? 당신들 이제 끝났어. 오케이, 경찰서 다 왔어. 철수해. CCTV 덕분에 전세 역전! 이제 붙잡힌 후배도 구하고 억울한 누명도 단번에 벗을 수 있겠다 싶었지만 누가 찾아왔죠? 안돼! 야! 어이구! 갑자기 후배를 살해한 괴한이 강동원 얼굴이라면 얘기는 좀 달라지겠죠? 이것도 생중계 더나. 누구야? 어떻게 된 거죠? 네가 죽였어. 외통수에 단다리 걸려버린 남자! 얼마 가지도 못하고 붙잡혀서 대선 후보 암살의 누명까지! 이 모든 일을 뒤에서 설계, 시공하고 계신 분들을 직접 만나게 되죠. 일이 복잡하게 됐잖아요. 잘해요. 그래, 조작한 거야. 모로세로 일관할 줄 알았는데 솔직한 악당한테 당황스러운 것도 잠시. 야, 저 차 뭐야? 언뜻 봐서는 고물차인데 사격 솜씨는 기똥차! 우와! 바퀴를 정확하게 맞춰서 차량을 전복시킨 이유일랑. 주인공이 벌써부터 잡히면 안 된다는 거죠. 억울한 건우를 구해서 자신의 아지트로 데려온 전직 특수요원 민씨. 일단 차 한잔 마시고 릴렉스. 나 앞에 젖어? 하려고 하지마.
알수록 빨리 죽는다. 빨리 죽는 게 아니라 어째 지금 죽을 것 같은 건 기분 탓? 어? 갑자기 왜 이래요? 오케이, 효과가 있네. 차에 약을 탄 건가요? 아무도 믿지 말라는 친구의 얘기가 괜한 소리가 아니었구나 싶은 와중에 왜 건우를 인질로 잡았을까 했더니 협상용 카드였네. 아, 돈과 바꾸자는 거죠? 특수활동비 엄한데 쓰지 말고 나눠 씁시다 좀. 브리핑룸에 쥐새끼가 들어왔다. 협상하겠다고 왔는데 협박이라고 생각하시네. 자고로 영화에서 전직 특수요원이라는 신분은 현직 특수요원들보다 강하고 빠르다는 거. 한편 잡혀갈까 두려운 건우는 차와 함께 바운스 바운스. 가라, 장사 끝났다. 각자 갈 길 가. 제가 운전할게요. 병원부터 가요. 사람 병원 말고 차 병원부터 가야 할 것 같아. 집 없고 내 편 없는 이 남자가 살아남는 법 애쓴다 했어. 저거는 순진한 거야, 맹한 거야? 잘생긴 거야. 하이, 저 인간 중독성 있네. 한번 빠지면 못 나올걸? 자, 골든 슬럼버의 결말입니다. 아, 근데 그 택배기사 왜 아직 살아있어요? 죄송합니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이들의 수작을 낱낱이 알고 있는 민 씨. 직원 중에 체형 골격이 비슷한 놈을 성형시켜서 증거를 만들어. 우린 걸 실리콘이라고 부르지. 최근에 세무조사 받은 성형외과 의사들 명단이다. 최소한 한 번 이상 마주친 놈이 있을 거야. 건우랑 똑같은 인물을 만들어서 증거를 조작하는 데 도와준 의사가 바로 이 사람. 가짜 건우를 만들어내고 사설 도박장에 숨어서 지내는 의사 선생님. 얼른 잡아서 진실을 캐내고 싶지만 보통 초보자가 이런 데 오면 꼭 따더라고요. 대박. 돈을 챙겨야 하나, 의사를 쫓아야 하나. 민 씨의 이성과 감정이 갈등하는 사이 이번엔 건우가 제대로 액션 좀 하나 했는데 얼마 가지도 못하고 김장용 비닐에 넉다운 되더니 쌍빗자루로 맴매 놓친 거예요? 빗자루질 몇 번에 놓쳤다니. 참으로 허전한 건우의 마음을 위로해주기 위해 뉴스에 나타나신 아버지. 조작 아니란 증거 있어? 건우야, 애빈 잘 있다. 도망가! 자식 걱정하는 부모 마음은 다 똑같지 뭐.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분위기가 싸해. 어머, 부모 마음은 부모가 아는 법. 누구나 터먹어 인간이야. 그래도 정이 있네요. 괜히 도망쳤다가 한 대 맞을 거 골고루 맞고 붙잡힌 의사 선생. 아, 내가 일이 이렇게 커질 줄 알았습니까? 네? 자, 아버지 날 낳으시고 의사 선생님 강동원 만드셨네. 우와. 이 병원 강남 어디니? 이거 두 번 하라 해도 못해. 아! 주소가 진짜일까요? 진짜일 거야. 믿기라면. 믿기요? 가짜 강동원이 살고 있다는 건물에 이미 저격수 배치를 끝내고 미끼 물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뭐야 이거? 팀장님, 강동원 출몰지약이라는 소문에 이 동네 배달부들이 얼굴 한번 보자며 몰렸네. 별명 때문에 신원 확인이 안 됩니다. 아이디어 좋네요. 건우가 얼굴을 모자이크와 마스크로 가리고 건물에 진입하는 동안 뒤로 돌아가 2단계 작전에 들어간 민씨. 오! 깜깜해진 틈을 타 가짜가 살고 있다는 집으로 쏙 들어갔는데. 뭐야, 이미 찾아올 거라는 거 너 알고 있었니? 총 갖고 있어요? 강동원이 하나도 아니고 둘? 소리 질러! 와! 자, 건우는 누명을 벗을 수 있을까요? 파마 좀 이상하면 어때? 강동원인데. 뛰는 폼 어색하면 어때? 강동원인데. 배우 이름 석자로 모든 게 용서되는 영화 골든 슬럼버였습니다.